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2023년도 제가 다녔던 답사 중에서 최고의 단독 전업 마을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다 보시면, 역시 단독 전원주택은 집 내부가 아니라 입지가 핵심이구나 느끼실 겁니다. 참고로요, 이 수상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것이니까요. 그저 재미삼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상, 인천시 논현동 미추홀 외곽, 여긴 LH가 만든 40여 필지의 단독마을이죠. 아담한 크기입니다. 마을 사방으로 초중고가 다 붙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 동네 교육 분위기 보시려면 고등학교 학군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좋을수록 면학 분위기가 좋거든요. 실제로 도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게다가 여긴 유해시설 상업지역마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바다, 물, 공원의 이 삼박자가 아주 끝내줘요. 여기 살면 공부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 초, 중, 고 자녀 있으신 LH 단독 필지 희망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힐링상, 첫 번째는 안산시 대부 남동입니다. 대부도죠. 여긴 그냥 MT 가는데 또는 넓은 포도밭 정도로 아시는데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마을 내부 컨디션이 어느 신도시 못지않게 깔끔하고요. 무려 도시가스도 설치되어 있죠. 또 마을 바로 옆으로 바다가 딱 붙어 있는 점도 매력적이고, 캠핑장, 박물관, 하여간 근처 드라이브 한 바퀴만 해도 있던 병이 싹 사라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생활 인프라는 조금 멀고요. 특히나 응급시설이 매우 척박하죠. 두 번째 힐링상, 동두천시 송내동. 힐링상이라고는 했지만 여긴 최소 동상감입니다. 그만큼 교통, 인프라 이런 밸런스가 참 좋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예쁘죠. 게다가 여기는 시골 마을 특유의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거의 귀촌 분위기죠. 이런 동네가 조금만 남쪽에 있었으면 분명히 인기 짱이었을 텐데 말이죠. 납득 불가상. 말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고막 저수지와 문수산 아래 넓게 펼쳐진 제법 큼직한 마을이죠. 그냥 얼핏 보시기에는 오리지널 전원 마을, 아주 예쁜 마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락 싸들면서 반대한다고 외쳤던 바로 거기. 일단 교통이 48번 국도 외길 딱 하나고요. 여기까지 진입하기도 무척 힘들죠. 또 생활 인프라는 아예 없고요. 가격까지 높습니다. 저 돈이면 굳이 싶은 데가 딱 여기죠. 두 번째 납득 불가상, 여주시 천송동. 남한강 위쪽에 여주 도자세상 옆이죠. 태생부터가 도자기 굽는 마을 집성촌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타운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가면 먼저 깔끔해서 좋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실망감이 커집니다. 먼저 집성촌과 딱 붙어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킬링 포인트, 매력 포인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깊어요. 비밀 요새 또는 안기부나 국정원 차려도 될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 가서 또한번 절실하게 느꼈네요. 시행사분들 창의력, 무슨 뭐, 피카소니? 아니, 어떻게 여기다가. 가성비상, 첫 번째는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샤인빌.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는데요. 들어가보고 깔끔한 마을 내부와 부촌마을스러운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도시가스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엔 앞쪽에 신도시도 조성 중이죠. 그럼 주변 인프라는 뭐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비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상이죠. 하지만 골프장 사고나 오염 문제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두 번째 가성비상, 여주시 연양동. 이번엔 남한강 아래쪽이죠. 금은모래공원 주변입니다. 이 공원은요, 그냥 한번 놀러라도 가보세요. 굉장히 크고 널찍한데요.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신경 써놨습니다. 또 조금만 나가면 시청 인프라 구도심. 그럼에도 순수한 전원 생활을 기대할 만큼 주변이 완전히 전원일기 구수한 느낌. 게다가 최근엔 도로 확장 공사도 진행 중이죠. 앞으로 점점 깔끔해질 외모가 기대됩니다. 다만 주변에 축사나 논밭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건 아쉬운 점이네요. 럭셔리상. 첫 번째는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 여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긴 좀 세겠다.
바로 느낌 오는 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 교육감, 도지사 공간 부지까지 높으신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죠. 또 진입로부터 주변 산책로가 참 이뻐요. 기본적으로 큰 도로, 교통 요건이 참 좋은데 지하철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인프라, 편의점 하나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대목이네요. 두 번째 럭셔리상,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단국대 앞 카페거리 먼 뒤편이죠. 요 근처 웰빙타운 못지않은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특이한 게요, 타운하우스와 단독 필지가 사이좋게 잘 섞여 있습니다. 물론 초중고 다 있고요, 카페거리 포함해서 생활 인프라까지 아주 빵빵하죠. 제가 진짜 입지 하나만 놓고 여길 최우수상으로 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불거진 타운하우스 하자 문제가 제 발목을 잡더군요. 아차상! 아차! 싶었던 동네. 첫 번째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여긴 횡성읍 최고이자 유일한 마을. 처음에 딱 가보고요, 와! 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지 설계가 정말 예술이죠. 앞쪽이 요 마을은 계단식으로 배치해서 섬강을 모두 사이좋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 횡성군청 인프라도 바로 앞에 있고요. 하지만 탑사 내내 귀가 조금 아팠는데요, 바로 블랙이글스 전투비행단 자리가 직선거리 7km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두 번째 아차상, 이천 신둔역. 역을 나와서요, 큰 대로 따라 쭉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부터 단지 구성이 깔끔하고 소박해서 매우 인상적이었죠. 여긴 고속도로 IC, 행정복지센터 상권, 대형 인프라까지 모두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송전탑이 주변에 빼곡하네요. 아, 물론 100m 이상 이격되면 인체에 영향 없다고는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죠. 이제 대망의 최우수상, 교통, 교육, 의료, 문화, 가격까지 모두 합당한 이유를 가졌다고 생각한 그곳, 그곳은 바로, 네, 아쉽지만 없습니다. 일단 제 기본적인 눈높이가 평균 가격대에 맞춰져 있는데요, 너무 싸지도 않고요, 너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돌아봤을 때 다 좋은데 뭐 하나가 빠지는 그런 마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거 뭐 전부 아차상을 줄 수도 없고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아, 올해는 최우수상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했네요. 2023년도 올 한 해도 제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댓글 덕분에 제 답사기가 점점 살을 보태서 완성형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 가끔 이런 질문들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돌고 아직 더 갈 데가 있어? 네, 아직 수도권만 100여 군데 남았습니다. 또 여기 괜찮다 또는 여긴 어떨까 싶은 이런 답사 희망 지역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거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